되었었죠. 그래서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가 또전 세계로 나갑니다. 아까 영화 말씀드렸죠. 이건 드라마라는 장르인데요. 드라마나 또는 영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회적 격리 주간인 3월 20일에서 27일 동안에 넷플릭스 가장 많이 본 시리즈가 사랑의 불시착. 보셨나요? 네. 보셨군요. 반쯤 보셨네요. 그 다음에 킹덤, 아까 보셨다고 했는데, 킹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언제냐면, 얼마냐면, 130개국 이상이에요. 지금은 뭐, 190개까지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킹덤 같은 게 190개국이 봅니다. 예, 거기까지 나가고, 27개 언어로 번역이 돼요. 예, 번역이 되고, 더빙은 또 12개 국가가 더빙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킹덤이 나갔어요. 그럼 킹덤에서 뭐가 각광을 받냐라고 하면, 좀비, 킹덤을 갖다가 외국인들이 평합니다. 좀비와 모자의 이야기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시던데, 오 마이 갓, GAT죠, 갓. 쓰고 있는 갓입니다. 아, 저 갓이 뭐냐, 너무 멋있다. 이 갓만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모양의 각양각색의 그런 어떤 신분 차이도 나타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모자들이 나오니까 뭐냐면 사실 프랑스에서 옛날에 19세기에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자의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모자의 왕국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자 속에가 이제 투명하잖아요. 모자 반투명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모자가 서양 모자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모자가 투명하다. 그래서 안에 보이는 게 뭐냐? 상투다. 이 상투에 대한 관심까지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갓이라고 하는 것은 심볼라이즈드 갓이다. 갓이라고 하는 것이 신을 상징하다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상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투는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과 하나 되기 위한 어떤 북두칠성에 계신 하느님, 그 하느님과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역으로 이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그게 상투입니다. 이 상투인데, 이러한 문화를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외국인들이 이따 봤어요. 이 모자는 왜 모자를 이런 모자를 쓰냐? 그건 상투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모르면은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한류 열풍이 불때 한국의 역사를,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 그걸 해석해주고 외국인들에게도 바르게 이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895년에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때를 뭐라고 그러죠? 가보게요. 단발령. 단발령입니다. 예, 단발령. 단발령이 있었죠. 그러니까 단발령이 있는 동안 우리는 뭐냐면 상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걸 자른 적은 없었다. 단한 번도. 네, 근데 일제에서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이때 잘리기 전까지 5천년 이상 동안 우리 민족의 헤어스타일이 바로 상투였다. 이런 것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의 전통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킹덤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래서 5,500년 전에 이 상투를 갖다가 이렇게 상투를 이렇게 고정시키는 옷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발견이 됐죠. 홍산 문화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상투 문화가 하나 되는 북두칠성 문화로서 드라마에서 드러나는 게 미스터 선샤인 보시면은 이런 장면이 있어요. 예, 기도하는 장면. 그러면은 정한수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 외국에서 물어볼 거잖아요. 뭐 하는 장면이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기도를 했는데 하늘의 칠성님께 기도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 우리도 잘 몰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장독대가 엄청 많잖아요. 네. 장독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맛? 장맛. 네, 그렇죠. 엘빈 토플러가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의 미래는 무슨 맛이 지배한다? 발효. 발효죠. 예. 제1의 맛은 소금이요. 제2의 맛은 양념이요. 제3의 맛은 발효다. 라고 해서 이 발효 음식의 또 강자가 또 우리나라잖아요. 간장, 고추장, 된장, 뭐 이런 것에서부터 비롯해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정한수를 말씀을 드리면, 칠성단에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이 아침 일찍에 정화수 또 정한수 이걸 떠다가 이게 기도하던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화하고 다 연결이 돼요. 외국 사람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컨텐츠들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 이제 한류 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한류 팬은 어떻게 집선하냐면은 한류 커뮤니티 있어요. 케이팝 커뮤니티들에 들어가 있는 회원 가입자 수를 갖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 보니까 2018년에는 8,900만 명이었어요. 근데 2019년에는 얼마나 늘었을까요? 네. 1억. 1억 넘었어요. 넘었습니다. 사실은 넘었고요. 예. 네. 1억 명을 넘었는데 그걸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2009년 말에 집계를 해보니까 9,900만 9,900만 지금 넘었겠죠? 왜냐하면 1년에 1,000만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1억 명을 넘었습니다. 가입한 사람만 그래요. 호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다 수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가입 안 하고도 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수억의 그런 한류 팬들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종학당의 이사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TS 인기에 힘입어서 세계적으로 한국어 열풍이 일기 시작해가지고 이때 세종학당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 코로나가 없었으면 지금 한 30개 더 열었을 거예요. 이 세종학당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가르쳐야 됩니다. 한국어만 가르치면 어학당이에요. 거기다 문화를 가르치면 세종학당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60개국에 180개가 있는데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나라에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한국어에 관심 가지고 한국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학 강좌를 운영하는 전 세계를 보시면은 2007년에 55개였다가 2017년에 105개국으로 두 배 이상 뛰었죠.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한국학을 강좌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류에서 한국어 열풍이 불고 그다음에 한국학, 한국의 역사와 문화까지도 이렇게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깊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베를린을 갔을 때 또 뭐 이제 한류 팬을 만났는데 누굴 좋아하냐라고 하니까 가수 이문세. 이문세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를 저한테 욕을 해요. 독립영화를 지금 한국 독립영화를 좀 배우고 있는데 독립영화에 대해서 좀 뭐 영상을 좀 다운받아 달라라고 했는데 저 뭐 찾아보니까 찾기가 어려운 영화까지도 그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깊숙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세계 최초의 5G를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2년 정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도 선두로 이렇게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5G가 있어야지만이 뭐냐면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무인 뭐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선도한다는 것은 이런 어떤 첨단 어떤 문화의 선도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알고는 뭐 2005년, 15년 전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딱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은 역사적으로는 두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정말 뭐죠? 아시는 분? 자, 이 첫 번째를 여기서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금속활자 인쇄술입니다. 아~ 네, 금속활자 인쇄술인데 서양에서는 지금도 뭐라고 배우고 있어요? 구텐베르크.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최초였다라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앞섰죠.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앞선 게 아니다. 그냥 앞선 게 아니라 뭐냐면 이 조선에서 가져갔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깜짝 놀라는 소식이죠. 교황 사절단이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런 거 연구도 안 했는데 엘고가 와서 얘기를 하니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언론에서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다음 주 기다리신다. 네네네. 과거 얘기니까.